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자, 요거 피달리스 사랑초예요. 구근 한번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화분에서 요렇게 구매해온 화분에서 요거를 뺐어요. 요런 식으로 빼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요. 요거 원래 기존 하나는 제가 키우고 있던 거고 요걸 두 개를 이렇게 새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요. 분을 통째로 빼가지고 화분에다가 다른 화분으로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옮기셔도 돼요. 사랑초는 이렇게 빼서 옮겨도 잘 살아요. 제가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해보니까 잘 살더라고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합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흙은 있죠? 기존 그 흙을 쓰셔도 되고, 집에 있는 흙을 쓰셔도 되고, 아무 흙이나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좀 믹스하실 때는 배수가 좀잘 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이걸 아무 흙에다 써도 되냐면요. 내년 봄에 요게 잠자러 갈때캘 거예요. 씨앗을. 그래서 내년 봄까지만 이 흙에서 자라면 되니까 그냥 아무 흙에나 이렇게 해서 키워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사갖고 온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요건 정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키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좀 깨졌죠? 화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마쳤어요. 이렇게 분갈이 마치시고요. 물 바로 주세요. 바로 주셔도 괜찮아요. 물을 자 줄줄줄줄 이렇게 사랑초는 구근을 캐서 이렇게 심어도 되고 옮겨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잘 살아요. 이게 뭐 너무너무 잘 삽니다요. 자, 구근을 이렇게 해서 옮겼는데 제가 계피가루 넣는 걸 깜빡 잃어버렸어요. 자, 미리 물약을 조금 흠뻑 쳐줄게요. 이렇게 들어가라고요. 자, 이게 가격이 좀 셉니다요. 파달리스 사랑초가. 자, 하나 다시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려워하셔서 제가 요런 거를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흙이 어때요? 시커멓죠? 이게 이거 사갖고 온 흙이에요. 이렇게 시커먼 흙인데 그냥 예전에 여기다가 그냥 저거를 그냥 옮겼었어요. 근데 이제 저거를 새로 옮기니까 조금 좀 흙을 좋은 흙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비웠고요. 밑에요. 자, 일단은 배수가 잘 돼야 돼요. 자, 마사를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고 흙을 제 거를 이렇게 이제 배합을 한 거를 이렇게 넣는데요. 마사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요. 자, 제가 막 나눔을 하고요. 이걸 막 이렇게 한 군데다가 씨앗을 막 했더니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옮겨 볼게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 자, 꽃이 피었을 때 분리를 해야 돼요. 이 사랑초는. 안 그러면 이게 사랑초를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바람개비 사랑초예요. 또막 굉장히 막 실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지요. 아이고, 미안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옮기려고 하니까. 안 그러면은요, 이게 섞인 거를 저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골라낼 수가 없답니다. 꽃이 피었을 때 이렇게 골라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엄청 굵어요. 이 바람개비 사랑초도 아까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또 자, 이렇게 해서 구근인데요. 이렇게 해서 해도 작년에도 이렇게 옮기고 해봐도요 잘 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있네요. 요거는 다른 거네요. 이렇게 요 이제 요거 바람개비는 다 옮겼어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막 혼합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바람개비 이제 다 꺼냈죠. 자, 요렇게 해고 난 다음에요. 잘 요렇게 했어요. 안에 가운데부터 요렇게. 자, 요렇게 한 다음에요. 바깥으로.
뭐 야생토에 하셔도 되고요. 토동이 흙에 하실 때는 토동이 흙한 60에다가 용토 사신 거나 뭐 밭흙 있으시면 40 정도 섞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처럼 야생토에는 뭐 100%에 하셔도 되고요. 또좀 혼합을 하셔도 되고, 사랑초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뭐잘 자라더라고요. 햇볕이 중요해요. 사랑초는 키워보니까요. 해가 없으면은 조금 좀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꽃이 안 핀다고 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꽃은 피는 시기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물 주시면 돼요. 자, 물 듬뿍 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물 듬뿍 주고요. 또 요것도 물약도 이렇게 착착착 치면 물 내려갈 때 같이 따라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거 사랑초는요, 물 이렇게 분갈이 이렇게 분을 옮겼잖아요. 이거 그냥 햇볕에 바로 둬도 돼요. 엄청 적응 잘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잘하냐면은요, 아까 굵은 보셨죠? 굵은에 물을 흡수하고 있어요. 얘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물을. 그래서 이렇게 옮겨도 괜찮아요. 굵은들이. 굵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굵은이 오히려 쉬워요. 이렇게 몸속에 자기가 그 수분을 가지고 있어갖고 엄청 쉽답니다. 자, 요렇게 분을 다 옮겼어요. 파달리스.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바람개비예요. 요렇게 해셔가지고 햇볕에 바로 둬도 돼요. 잘 살아요. 자, 그리고요. 댓글에 궁금하신 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선인장 있죠. 요거 가지고 와서 분갈이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화분에서 보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그냥 뽑아서 흙 전혀 안 틀고 여기에다가 그냥 옮기기만 했어요. 이렇게. 요 화분에다가, 도둥이 화분에다가요. 가져온 화분에다가. 그리고 요렇게 옮기시고 난 다음에,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요. 내년 봄에 분갈이 할 거예요. 요거. 자, 요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빼서 옮기고요. 바깥에 흙만 요렇게 넣어줬답니다. 흙이 하나는 괜찮았고 하나는 조금 좀안 좋아요. 그래도 내년 봄까지는 괜찮아요. 요렇게 해가지고서 요 옮겨가지고 저는 키우려고 요렇게 하고 있어요. 자, 호주 매화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요. 호주 매화가 요런 것들은 제가 막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요런 거 사갖고 온 거잖아요. 요게 3개예요. 엘레강스하고 뭐 요렇게 3개인데. 지금 현재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좀 추잇합니다. 바깥에 노지에서 안 돼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셔야 되고요. 지금쯤 이제 막 꽃망울이 형성이 될 거예요. 제가 좀큰거 있어요. 큰건저 뒷베란다에 있는데 요걸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하면서 영양제 주나요? 이랬는데 저는 아직 영양제는 뭐 요렇게 한알 정도 올려놨어요. 아이비 영양제. 근데 지금 다 녹았네요. 요렇게 하고 있고 영양제는 그 정도로 올려놓고 있는데요. 꽃망울이 이제 막 형성될 시기예요. 그래서 환기 잘 되게 그냥 요렇게 물잘 주면서 햇볕 있죠? 약간 좀 강한데 요렇게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발선인장 아까 그 말씀드렸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온거 요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가지발선인장 요것도 물어보셔서 요렇게 해서 분만 옮겼어요. 분 옮기고 물안 줬습니다. 이렇게. 흙이 약간 좀 촉촉한 상태예요. 자, 요렇게 해서 분만 주름 이렇게 옮겼고요. 산미구엘 사랑초가 너무 긴데 삽목해도 될까요? 이러시는데요. 자, 산미구엘 사랑초 한번 볼게요. 여기 이러고 있어요. 저도 많이 뭐 이렇게 삽목을 해서 많이 이제 나눔도 드리고 하는데요. 오늘도 세개또 나눔 드리고 했어요. 자, 이렇게 길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길어야 꽃이 피어요. 조금 좀 지지들을 해서 묶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꽃 피어요. 저꽃 피었는데 오늘 지금 이제 꽃이 좀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야 꽃이 피고 꽃 피는 그 시기에 꽃이 펴야 되지. 이거 이렇게 삽목해서 뚝 잘라가지고 삽목하면 여기에서 꽃을 못 봐요.
근데 이 삽목한 거에서 꽃을 금방 보면 괜찮은데 또 그렇거든요. 여기 꽃대 이렇게 다 물려 있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야지 여기에서 꽃대가 와요. 꽃다 보시고 삽목하세요. 낮에는 좀 피었는데 저녁 때가 돼갖고 이렇게 이제 곧꽃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키우고 있으니까요. 조금 좀 하시면 지지대 좀 세워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부러졌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커야지 꽃이 와요. 이제 그것도 꼭 곧 올 것 같아요. 산미구의 저기 사랑초고요. 그 다음에 털도끼와 드래곤 분갈이 영상 저기 올려드렸어요. 못 보셨나 봐요. 아이고야 참. 예, 어찐다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이 분갈이 영상 이틀 됐어요. 이틀 어제 올려드렸어요. 자, 이렇게요. 자, 해가지고 이렇게 물 주면서요 약간 좀 밝은 빛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있어요. 온도가 이제 이렇게 차가운 밤에 내리는 이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맞으면 이거 활짝 잘 돼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요거 분갈이 하세요. 그 다음에 보라싸리를 또 물어보시네요. 자, 보라싸리를 오늘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하얗죠. 이렇게요. 하얀데 저 오늘 그거 쳤어요. 그거 뭐죠? 깍지벌레 약 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깍지벌레 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쳤어요. 보라싸리 뭐 이런 것만 친 게 아니라 다육이, 바이솔, 뭐 앵초 키우는 모든 화초에 다 쳤어요. 이런 것들한테요. 다 쳐가지고 얼굴이 지금 오늘 엄청 못났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런 것도 다 쳤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다 쳤고 다육이도 쳐가지고 막 얼굴이 이렇게 못나져 있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 다음에 깍지약 이렇게 꼭 쳐주세요. 자, 양이 많으신 분은 농약사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약을 또 그 물어보신다면, 아, 약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라쌀이 저는 이거를 조금 좀 시간이 좀 됐잖아요. 한 이거 열흘 됐어요. 분을 다 조금 남기고 흙을 이렇게 털어서 하면은 뿌리에 좀 남기고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다 털고 해도 되는데 꽃이 차라리 몽우리가 다 와 있으면 털어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꽃이 막 이렇게 형성되는 단계예요. 어휴, 몽우리가. 그래가지고서 다 털기가 부담이 돼서 조금 놔두고 이렇게 해서 제가 큰 분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물을 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사셔가지고 분갈이를 하려고 생각하시면 절반만 트시고 화분을 조금 좀 크게 사용하셔가지고 하시고 내년 봄에 꽃을 다 보신 다음에 터세요. 아니면 살짝만 털고 옮기세요. 화분으로 충분히 괜찮아요. 그게 만약에 상토가 쩌들어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내년 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내년 봄에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까치약은 저는 요번엔 요런 걸 사왔어요. 요 상표를 사왔어요. 그런데 이 깍지약은 뭐를 치는가 보다는 요번에 이걸 쳤잖아요. 그럼 다른 걸 다음에는 다른 상표를 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을 항상 바꿔서 사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 보여드렸고요. 살균 살충제는 뭐 다이센 M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살충제는 그렇지만 다이센 M 이런 거 뭐 보통 베노밀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치셔도 돼요. 그게 다 효과 있어요. 집에 있는 거 이렇게 읽어보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댓글에 궁금하신 사항하고요. 이렇게 해서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